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23일 사순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를 도우소서. 저는 인간도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스꼴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이 미사는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모든 이가 뽑힌 결에 임금의 사제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하느님께서 명하신 것을 바라고 이루어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은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은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어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지켜주시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대사자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사제로서 예언한 삶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장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수님. 찬미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의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저 사람이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백성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거룩한 곳과 우리 백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한 이유가 마치 그들의 백성과 국가를 염려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의회를 소집하였을까요? 그 동기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 바로 앞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은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말씀이죠. 이 거룩한 그리고 엄청난 사건, 즉 하느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그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위와 위계 질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했기에 서둘러 의회를 소집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혹여나 군중들의 힘을 얻어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두려움과 경계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위 상위 권력층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며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로마로부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기에 수많은 군중이 뒤따르는 예수님을 더더욱 경계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느님 율법을 다루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이 합당한지 아닌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에만 혈안되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불러일으킨 죽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 기준은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녔던 나의 잘못된 행동과 부족한 모습, 후회되는 일을 주님께 내어 바치며 이제 곧 다가올 거룩한 성주간 함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아멘.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든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속죄와 단식으로 마련한 예물을 받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신앙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모두 평안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그리스도 죽음에 넘겨지셨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